공사비가 올라가니까 이 사업성을 따질 때 재건축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점점 수익성이 안 나오게 되고 재건축은 멈춰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도시의 슬럼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근데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 점점 심화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떻게 해결책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제 멈춰진 재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해결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재건축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뜨겁게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댓글이 1470개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다 읽을 수는 없는데 보면서 눈에 띄는 거를 좀 한번 볼게요. 재건축이 구차방정식이라는 말에 빵 터졌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다크사이드를 냉철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하다. 저출산에 건축 자재값 상승에 임금 상승해서 재건축은 나락으로 가고 있다. 이 문제가 제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상가가 제일 문제입니다. 쪼개기의 욕심은 인간 탐욕의 끝을 봅니다. 재건축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인간의 개개인의 탐욕 때문이다.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의 탐욕을,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는 없는 거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도덕적으로 뭔가를 평가하려는 경향들이 좀 많습니다. 어떤 사항에 대해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면 현상을 좀 냉철하게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 분해를 해볼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은 해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하시는 집주인들이 탐욕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럼 그분들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뭐 훈계를 해서 고치겠어요? 그걸 암제하는 부분이잖아요. 아마 저도 그 입장이 되면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인민재판식에 뭐 여론을 형성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많아서 문제를 쪼개고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확실한 건 이제 재건축으로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새 집 바꿔주는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 보통 재건축이나 이런 거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그래, 요번에는 용적률 올려가지고 상향 조정해서 세대수 늘려서 공사비 뽑아서 재건축했어.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한 40년 뒤에는 그럼 답이 있나? 그럼 40년 뒤에는 슬럼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200층짜리로 올려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보통. 이제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재건축과 이걸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면 40년 뒤를 걱정을 해서 지금 안 할 거냐? 저 입장은 40년 뒤에는 40년 뒤에 기술적 솔루션이 있을 수도 있고 사회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지금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뭐 이거를 안 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가만히 두면은 슬럼화가 될 거예요, 아마. 슬럼화 되면 가격이 뚝 떨어질 테니까. 사실 그게 가장 자연 섭리적인 거거든요. 모든 자연은 탄생을 하고 성장 발전한 다음에 쇠퇴하고 죽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살아나 새로운 세포가 나오고 새로운 세대가 나오고 이렇게 순환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도시가 그렇게 한번 사이클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뉴욕만 하더라도 소호 지역 같은 경우는 한 사이클이 돌았잖아요. 한번 슬럼화가 됐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 북쪽에 있는 할렘가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가격이 떨어져서 한 스트리트가 거의 뭐 한 10불 뭐 이렇게 되거든요. 아무도 안 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거의 제로의 가치에 가깝게 떨어지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지역의 가치를 올리면서 재건축까지도 아니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불을 다시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사이클로 되려면은 뭘 받아들여야 되냐면 마치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도시 안에서도 일부 부분이 한 번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간이 별로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지연을 시키는 거예요. 마치 증권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증권이 폭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 경기부양책을 쓰고 하면 나중에 가서는 거품이 나다가 그러다가 완전히 폭락을 하는 사태가 생기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한때 정말 잘 나가던 지역이 슬럼화되는 것까지는 우리는 본 적이 별로 없죠, 어떻게 보면. 굳이 얘기를 한다면은 을지로 같은 경우는 될 수 있겠죠. 강남 개발하기 전에 을지로가 엄청 잘 나가다가 거의 반 슬럼화 되다시피 했고 젊은 친구들이 들어가면서 다시 뭐 힙지로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사이클을 한 번은 경험해 본 건데 아직까지는 주인이 안 바뀌었잖아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스타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설 현장의 베테랑 건설 인부들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곧 건물의 부실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뜻. 제가 오늘 들고자 하는 말씀의 시작일 것 같아요, 이게. 요즘에 우리가 건설 현장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그냥 한국말 써 있고요. 거의 같은 수준으로 중국말이 써 있어요. 근데 더 큰 현장을 가잖아요? 중국말, 베트남말, 태국말, 막 이렇게 여러 개가 써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건설 현장에서 특히 골조를 하는 현장 있죠? 그런 데에는 거의 국내 인부가 거의 없어요. 다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근데 그나마 한 언어로 되면 괜찮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 베트남 사람도 오고 중국 사람도 와 있어요.
한국 사람 현장 소장으로 있고요. 그러면 중국 사람하고 베트남 사람은 서로 소통이 안 되잖아요. 거의 몸짓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햄버거 뒤집는 그런 맥도날드 햄버거 만드는 것 같은 거라면은 한두 시간 교육받고서 그것만 잘 하면은 될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훨씬 더 고난이도란 말이에요. 건설 현장 일이라는 거가. 그래서 몇 년씩 노하우가 쌓이고 할 때 점점 기술이 축적이 되는 건데 그런 기술의 축적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시장 구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무량판 구조 같은 걸 할 때에는 철근 같은 걸 배근을 할 때 거기다가 뭐 철사 같은 걸로 철근을 엮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엮을 때 뭐 이렇게 고리로 된 걸로 건 다음에 이렇게 뺑뺑뺑 돌려가지고 타이트하게 조여야 되거든요. 얼마나 타이트하게 조여야 되는지는 이 돌리는 사람만 안단 말이에요. 돌릴 때 저항을 딱 느끼잖아요, 우리가. 거기까지 돌려야 되는 건데 눈으로 봤을 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거를 스스로 퀄리티를 딱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그 LH에서 부실 시공 나온 것들 이런 것들도 그 외국인 노동자들로 많이 구성된 이런 건설 현장들이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뭐 심지어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뭐 건설 현장에 있는 인부들이 자기 용변 본고를 천장에다 숨겨놓고서 마감을 했다든지 바깥에는 화장실 같은 거 안 가고 유니티가 있으면 한쪽에서만 볼일을 계속 보니까 그것도 잘못 걸리면은 거기 냄새나는 코너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괴담 중에는 야 차라리 10년 전에 지어진 구축이 더 안전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은 1970년대에는 저희 어른들이 중동 현장에 가서 되게 많이 일을 했잖아요.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 반도체나 핸드폰 같은 자동차나 이런 제품을 수출하기 전에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먼저 대량으로 수출했던 거가 중동의 건설 현장 노동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잘 살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우리는 건설 현장을 회피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가 오면은 이 사람들은 사실 몇 년이라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책임감 있는 그런 어떤 시공이나 이런 거를 기대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상태인 것 같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국내 노동자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도 같은 임금으로 주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외국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인 거예요. 70년대 중동에 가면은 진짜 그 집안이 일어나는 수준이었거든요. 마찬가지 현상인 거죠. 만약에 베트남에 혹은 중국의 어디 시골에 있는 분이 한국에 와서 돈을 벌면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1년 동안 버는 돈이 본국에서 버는 것보다 몇 배 정도 많이 버는 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돈을 생활비로 여기서 다 쓸 리가 없죠. 대부분 다 본국으로 보내요. 건설 현장이 많아지면은 사실 옛날에는 우리가 돈이 거기 풀리면은 그 돈이 시장에 돌면서 경기를 활성화시켰는데 지금은 돈을 줘도 그 돈이 다 외국으로 다시 빠져나가는 문제가 생겨서 국내 경제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니까 건축비는 계속 오르긴 하는데 건축의 퀄리티는 그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비용이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뭐 한 80점 정도 수준의 건축을 하려면은 100만 원이 들어갔다고 치면은 같은 수준으로 할 때 120만 원을 써도 80점 나올까 말까 30만 원을 써도 80점 나올까 말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비가 올라가니까 이 사업성을 따질 때 재건축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점점 수익성이 안 나오게 되고 재건축은 멈춰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도시의 슬럼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 인구도 줄고 일할 사람이 줄어드니까 점점 심화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결책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해결책의 실마리로 삼는 게 그거예요. 건설 현장, 노동 현장은 가고 싶어 하지 않지만은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건 누구나 하고 싶어 해요. 그 차이가 뭐겠어요? 하나는 외부에서 일하는 거고 하나는 실내에서 일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건설 현장만 보더라도 우리가 골조라고 해가지고 막 비바람 맞으면서 토목공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콘크리트 기둥 세우고 하는 그 공사를 해야 되는 현장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유리창 끼워지고 인테리어 공사로 들어가잖아요. 인테리어 공사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잘 살게 될수록 야외의 노동 현장에서 탈출해서 실내의 노동 현장으로 가고 싶어 하죠. 농사를 짓던 거에서 건설 현장으로 더 왜 많이 사람들이 갔겠어요? 건설 현장보다 농사 현장이 훨씬 더 열악하잖아요. 땡볕에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도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철근도 공장에서 만들어져요. 전체의 일의 프로세스에서 공장에서 하는 일의 프로세스가 한 10% 이상은 됐던 거죠. 모든 건설 현장에서 하는 일 중에서 실내에서 하는 비율을 높여가면 되는 거거든요. 공사도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로 하는 것보다 철골 구조로 했을 때 현장에서 쓰는 시간들, 야외에서 쓰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화장실, 부엌 이런 것들은 특히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것들은 현장에서 그냥 하라고 하면 퀄리티 컨트롤도 잘 안 돼요.
1층부터 20층까지 모든 화장실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 그 인부들의 그냥 컨디션에 따라서 층마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 미장 공사의 수준이라는 것들이. 근데 만약에 그거를 공장에서 제작을 한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퀄리티 컨트롤이 되면서 똑같은 품질로 나올 수가 있겠죠. 제가 일본에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비즈니스 호텔에 묵었어요. 별로 고가의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기대를 안 하고 갔는데 너무 놀란 게 거의 호텔 스위트룸 같은 거예요. 거실 부분도 있고 화장실 당연히 욕조도 있고 샤워하는 데도 따로 있고 침실 부분 따로 파티션으로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 거의 호텔 스위트룸 정도 수준의 퀄리티였는데 그거에 한 반값 정도밖에 안 되게 그 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렇게 뭔가를 뜯어보니까 만들어진 그 공사의 많은 부분들이 대부분 다 공장에서 제작해온 유니트를 갖고서 조립을 한 거더라고요. 화장실도 공장에서 갖고 온걸 그대로 끼워넣고 벽체들도 다 보니까 공장에서 만들어진 걸로 해가지고 그냥 딱딱딱 조립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일단 줄어들고 품질 관리 확실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완성도도 되게 높고 그래서 가격을 확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곳이 훨씬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 사람들은 정말 정밀시공의 전 세계 탑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장인정신도 대단하고 그래서 그 유닛도 적용이 훨씬 더 빨리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거는 저희 그냥 추측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습식공법이 유리한 지역은 아니잖아요. 지진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건물을 지어서 지진이 심하게 나면 균열이 가면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목구조를 쓴다든지 아니면 조립식으로 뭔가를 만들면 좀 흔들렸다가 자리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건식공법이 좀 유리한 환경적인 특징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국내에서도 사실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는 공사를 지을 때 철근 콘크리트로 공사를 지으면 철근만 팔잖아요. 만약에 철골 구조로 만들면 포항제철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겠죠. 그래서 그런 건식공법으로 하는 거를 많이 시도를 했었습니다. 1970년대에 지어진 압구정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이 유니트로 만들어진 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앞서서 1967년도에 만들어진 제가 좋아하는 몬트리올 헤비타트 67 같은 아파트 그것도 역시 콘크리트 패널도 공장에서 만든 거였고 거기는 화장실도 다 유니트로 들어가 있던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한양아파트에 적용되고서 그 이후에 적용이 잘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를 들어보니까 현장 소장들 말로는 올조가 끝난 상태에서 화장실을 갖고 왔는데 안 맞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대충 거푸집을 짜가지고 만들다 보면은 이 오차 한계라는 게 생기잖아요. 미국에서 일을 할 때에도 2인치까지는 오차 한계를 용납을 해주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럼 뭐 거의 한 4cm, 5cm 되는 엄청나게 넓은 것들도 우리는 맞춰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정밀하게 시공이 안 되면 유니트를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끼운다는 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공장 제작 유닛을 안 쓰는 쪽으로 우리나라의 건설 현장은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밀도가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공사를 조금 더 정밀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식공법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고 철골 구조라든지 아니면 목구조 같은 걸 쓰게 되면은 그거는 딱 공장에서 제작을 해갖고 와서 현장에서 조립만 하거든요. 건식공법의 비중을 높여 나가면은 정밀도를 높일 수 있고 그러면은 유니트 제작하는 것들의 비중을 늘려나갈 수 있고 그러면 품질 관리도 더 잘 되고 국내 노동자들도 훨씬 더 공장에서 많이 취업할 수 있게 되고 건설비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선순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옥을 보면은 이게 다 조립식이잖아요. 못이나 이런 걸 쓰지 않고선도 다 깎아가지고 딱 조립을 해서 하나의 집을 완성하는 걸 보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다 건식공법에 조립식이 많았단 말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목구조로 지으면은 더 그게 친환경적이라고 했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흡수한 목재를 건축자재로 써서 썩지 않게 하면은 그게 탄소를 흡수한 상태로 있게 되어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비율을 줄어뜨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건식공법의 비중을 높여 나간다면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도 구현대 아파트가 있고 신현대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구현대 아파트 단지는 습식공법으로 다 만들었는데 신현대 아파트를 처음 만들 때 공장에서 그 판넬을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세웠거든요. 그 배경을 보면은 현대건설이었잖아요. 저희 교수님이 현대건설의 설계팀에 있었던 분이셨는데 대학교 다닐 때 그분 얘기가 현대건설이 중동 현장에 많이 갔는데 중동 현장은 뜨겁잖아요. 그 뜨거운 햇볕에서 콘크리트 양생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 공장에서 그 벽체나 이런 것들을 다 슬라브나 이런 거를 콘크리트를 만들고 현장에 와서 조립만 하는 그런 방법을 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을 해서 신현대 아파트에다가 해봤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중동 같은 데는 비가 적게 내리니까 그 이음매가 있을 때에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골조가 그대로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미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방수가 거기서 해결을 했어야 되는 건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좀 약간 고가의 아파트가 되면서부터 브랜드 아파트들은 마감재를 쓰는 경우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면 콘크리트 패널을 쓰더라도 정밀하게 시공을 하고 그런 다음에 외관에서 방수를 하고 단열을 처리를 해가지고 외피 마감재를 한번 싸면은 기술적인 한계 같은 것들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발코니들이 많이 생기면은 방수 문제는 또 많이 해결이 되기도 하거든요. 1차적으로 거기서 물을 배수시키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그냥 노출되어 있는 것보다는 또 나을 것이고 일종의 처마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안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시멘트 업체가 많더라도 그걸 현장에서 붙는 게 아니고 그 레미콘을 실내에서 프리캐스트로 만들어가지고 공장 제작을 하는 패널을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도 콘크리트를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건식으로 철골 구조를 만들어도 이 슬라브 같은 것들은 결국에는 콘크리트를 붙거든요. 시멘트 이런 걸 써서 바닥면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유럽들도 다 비슷한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 사람들은 이민자로 다 해결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그 이민자로 해결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은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뭐 인도적 차원에서 이민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고 근데 우리의 인구 구조가 바뀌어서 그 노동자를 외국인 노동자로 해결을 해서 그 사람들을 영구 체류하게끔 한다 그랬을 때는 지금 같은 세이프 코리아의 이미지는 많이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문제가 이슈가 있잖아요. 뭐 공화당 같은 데서는 그래도 국경을 좀 높여서 막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그건 상관없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입장이 달라서 그래요. 텍사스가 왜 공화당을 계속 지지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넘어오면 맨 먼저 땅 받는 데가 텍사스 쪽이거든요. 근데 이 캘리포니아는 좁고 길잖아요. 캘리포니아가.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는 나 몰라라 하는 거야. 샌프란시스코 사는 사람들은 넘어와 봤자 자기까지 오기 전에 뭐 딴 도시로 또 가고도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 미국 워낙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뭐 독일이나 이런 데도 이민자들 이제 되게 많이 받았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래서 독일에 가서 보시면 터키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갈등이 많았죠. 근데 그거를 극복한 좋은 사례로 보여주는 게 지난 몇 회 전에 그 독일 축구팀이 계속 우승을 했잖아요. 선수들 쭉 보시면은 백인 같지 않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 축구팀이 되게 각광을 받았던 거가 터키 피가 섞인 사람들이나 독일 게르만족 원래 아리안족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잘 융합을 이룬 롤모델이 됐던 거예요. 독일 축구팀이. 그런데 독일 축구 성적 막 개판 날 때 보시면은 팀워크가 안 맞아요. 갈등이 많이 생겼대요. 뭐 선발하거나 뭐 이런 거에. 그래서 경기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거죠.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주는 데 도움은 되는 임금이 싸니까 그게 이제 결국에는 묵인하는 거죠. 정부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아니거든요. 최저임금은 똑같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연히 자기네들끼리 더 싼 데서 모여 살 것이고 그러면은 슬럼화가 될 거고 치안적으로 그 지역이 문제가 되는 지역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다양성이 높아지고 하는 건 저도 찬성을 하는데 그게 저소득 저임금 그 노동자를 외국인으로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엔지니어적인 뛰어난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받는 건 그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뭐 미국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잖아요. 거기다 플러스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장 제작이 되면 더욱더 로봇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쪽으로 산업을 키우면 로봇 산업도 더 발달을 할 것이고 적은 인구에 맞는 산업으로 우리가 트랜스폼을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가를 떨어뜨리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공사비가 계속 올라가고 품질이 떨어지고 재건축이 멈춰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공설 현장에서 로봇의 비율을 높여나간다. 두 번째, 공장에서의 제작하는 비중을 높여나간다. 세 번째가 건식 공법을 더 많이 쓴다. 그렇게 되면은 공사비도 낮아지고 국내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재건축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 멈춰진 재건축을 다시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